제가 외국 기업이라든가 제품 좋은 거 가끔 소개해드리는데요. 단백질, 산양유 좋은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공급 필수인데요. 파격할인 합니다. 이봉규TV 구독자님들께 외국 기업에서 왕창 세일하니까요. 몸에 좋습니다. 밑에 전화하시고요. 아, 기가 막히네. 맛도 좋아요. 건강 튼튼. 네, 떠드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 심각한데요. 이야, 이대로만 됐으면 기가 막히다. 참수작전에 대한 건데요. 제목이요, 24. 씬 24. 대통령 죽이기 참수작전.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미국 정보 공동체로부터 비밀 제의가 왔다. 미국 순방을 앞둔 시점에 터진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사과와 함께 순방 중 미국 국방성을 방문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제의를 하게 될 것이란 통보였다. 비밀 제의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의 결정은 전격적 수용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은 신속히 보고되었다. 마침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후반 미 국방성 비밀회의가 열리게 된다. DNI, CIA 국장, 대통령 각하, 저희들의 불찰로 한미 관계에 전통 우호에 부담을 드린 점미 정보기관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제안을 수용하신 점에 미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NSA 국장 정중하게 인사한다. 윤석열 통역관의 설명을 듣고 가볍게 끄떡이며 DNI 국장. 네, 그럼 그동안 저희들의 첨단 장비와 특수부대를 통해 수년 동안 준비한 최종 작전을 소개할까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CIA, NSA, RO, NIMA 등 주요 정보기관 외에 국방성 산하 특수군의 연합작전으로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귀측에 통보한 바와 같이 김정은의 삼수작전은 단순히 군사작전이나 한미관계를 포함하여 주변국들인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특수한 사안이라 완벽한 작전 수행과 함께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럼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 화면을 주시한다. 올 모두 긴장한 모습으로 자료 화면으로 장면이 바뀐다. 군산 기지에서 세 대의 무인기가 이륙한다. 미국 항공모함에서 그라울럭이 두 대가 이륙한다. 곧이어 정찰기가 발진하고 미국 위성에서 특수 정찰이 실시간 이루어진다. 뒤이어 강릉 비행장에서 특수군을 실은 비행기가 발진하고 동시에 오산 기지에서 미 해병 특수 전단을 실은 오스프리기가 발진한다. 뒤이어 한국 특수군을 실은 비행기가 대기한다. 장면은 지도로 바뀌고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미 칠함대 소속 항모 전단이 한반도 진입하고 괌 앤더슨 기지에서 발진한 전략 폭격기도 대비한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그라울럭기의 전자 재밍으로 순식간에 북한 측 통신 및 전자 장비가 마비된다. 미군 특수군을 실은 특수 군용기들이 북한 상공을 진입한다. 정찰기에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이 오산기지 작전실과 국방성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마침내 평양에 미군 특수군 1진 GI이 낙하하고 인근에 이동 중인 북한군에 대한 무인기의 정찰 정밀 폭격이 이어진다. 뒤이어 미군 특수 작전을 수행할 특수군 2진 G2이 낙하하고 2진은 거점을 확보하고 요인 체포를 위한 교전에 나선다. 뒤이어 1진 GI가 2진 G2의 작전 지원을 위한 외부 차단하고 북한군에 대한 전면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북한군 트럭들의 이동이 확인되자 무인기와 헬기의 2차 정밀 폭격이 이루어지고 북한군은 괴멸된다. 특수군 2진 G2가 요인 사살과 체포를 하는 동안 평양은 전력이 차단되고 암흑 속에서 스텔스 헬기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특수군 2진 G2는 작전이 완수되자 대기 중인 비행기들에 의한 전격 철수와 함께 이를 지원할 전략 폭격기에 의한 평양 주요 지점에 대한 집중 폭격이 시작된다. 미군 특수군의 철수를 위한 한국 특수군 G3에 의한 지원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평양 참수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된다. 장면이 바뀌고 NSA 국장, 우리가 시청하신 자료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참수 작전이 지연된 것은 작전 지역이 국경과 250km로 멀리 위치하여 작전 통제가 어렵고 실패할 경우 가져올 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 혁신으로 무인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 수단이 갖추어졌고 김정은의 북핵 개발 역시도 가속화되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IMA 국장,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 속도와 영향은 인근 러시아와 중국에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DNI 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비밀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올 모두 조용히 박수친다. 이야, 이렇게 시나리오인데요. 와,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가 아닌데요. 요거는 미국 정보부에 있는 분이 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보부는 CIA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NSA, NRO, NIMA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요, 제가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 저희 동문 중에 한 사람도 여길 응모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여기 후배들이 여기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 시민권, 한국 교포인데 미국 시민권, 그 사람들은 한국말 알고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한국 교포들을 필요해요. 한국 교포뿐만 아니라 중국 교포, 물론 시민권자고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 일본 교포 다 필요합니다. 독일계, 러시아계, 전 세계 주요 국가에게. 그러나 미국 시민이고 미국 교육을 받고 미국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의 애국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전달한 것을 SNS에 올리니까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건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참수작전 얘기는 그 전서부터 나왔었고, 그러나 왜 참수작전을 안 하지? 이 참수작전 훈련도 했었잖아요. 미국과 한미 공동훈련으로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또 근데 왜 안 하지? 이게 답답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참수작전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참수작전 도중에 북한의 반격에 의해서 서울에 뭐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소형 핵 같은 게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몇십만 명, 많게는 몇백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함부로 참수작전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일단 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요. 로봇이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드론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드론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 무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드론을 위한 드론과 그다음에 미 특수부대하고 합동작전을 펼치면은 북한이 반격하기 전에 손쓸 틈 없이 거기를 김정은 처소와 주요 기지를 제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격하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통신망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전자기기들이 장비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거 무력화시켜서 북한은 먹통이 된다는 거죠. 컴퓨터도 먹통되고 쏘려면 발사 버튼이 뭐 이게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먹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지도 못하게, 반격도 못하게. 그러나 주요 부서는 이미 그냥 드론과 특수부대에 의해서 바바바바박 제거가 되고 반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참수작전은 가능하다. 이거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 국방성에서 보고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시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김정은 참수작전을 성공해서 강력한 동맹국의 승리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나아가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미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적인 북한의 김정은, 북한 인민들을 구해야죠. 그 김정은 참수작전만 해서 김정은과 수뇌부만 제거하면, 핵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북한 태평성대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금방, 뭐 독일 통일되고 나서는 독일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게 독일 통일될 때하고는 스피드가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빛의 속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짓는 것도 빛의 속도로 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국민들을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동화하는데도요, 옛날 그 동독이 독일과 교화하는데 시간 걸린 것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 훨씬 압축돼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 국가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게 G2 국가로 가는 게요, 무슨 뭐 우리들의 뭐 그냥 허황된 시나리오가 아니라요, 세계 인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등 하버드대 교수 등 여러 사람이 이미 예측한 거예요. 한국은 G2 국가로 갈 수 있는 강력한 나라다. 왜냐하면은 우선 한국이 지금까지 요 대한민국 남한 가지고도 세계 탑10에 들었잖아요. 탑10에. 아니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탑10
앞에 내드는 거, 이건 기적이죠. 이 기적을 이룬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되면은 땅덩어리가 두 배 이상 되죠.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되죠. 아유, 그러면 막질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G2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화력, 과학기술력, 아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때 하늘은 점지하신 거죠. 이때 중요할 때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꽂아서 한국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되게 했을 땐 하늘의 뜻, 국민의 뜻이 일치했다. 이거는 원대한 꿈이 그냥 뭐 주사파 물리치고 뭐 5년간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뭐 간신히 방어, 이걸 넘어서서 자유통일, 김정은 참수에 의해서 북한 인민을 구하고 자유통일로 간다. 그리고 G2로 간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다. 미국과 함께 국방성에서 그런 브리핑을 받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거 이 시나리오에 동의합니다. 누군가 이 시나리오 썼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대로 희망과 바램과 함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미국 화이팅, 한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들, 이봉규 TV를 보신 여러분들 화이팅. 우리가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요. 하하!